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또 7%가 넘게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뜨거웠다가 잠시 쉬었는데 이제 다시 좀 시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펀더멘탈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의 이 7월, 8월, 9월 달 3개월간의 상승세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갔었고 여기에 이제는 IRA 법안에 대한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유럽과 호주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유럽과 호주 쪽의 매출액이 약 520억이었는데 이것이 그 다음 해에 2,282억 그리고 올해는 약 4,3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 속도죠. 여기에 더해서 리파워 EU, 다시 말해서 이번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다변화에 대한 정책은 설사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에너지 다변화 정책의 수혜를 어떤 해내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대부분의 태양광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퍼스트 솔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네.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태양광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봤을 때 조정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하나 솔루션 같은 종목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상승세, 오늘 외국인 기관이 함께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저희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내년 시장의 화두는 저는 B2C도 아니고 B2B도 아니고 B2G. 네, 네.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지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보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IRA 법안 그리고 리파워 EU 모두가 결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신재생 섹터의 경우는 여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옴시티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비단 네옴시티만 그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도 이제 수도는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신도시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는 의무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태양광 섹터가 이제는 꿈과 그리고 어떻게 태양광 단가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다라면은 지금은 충분히 태양광 단가도 낮아진 상황이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 실적도 본격적으로 찍히고 있는 구간으로 돌입을 한 상황이니만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매수에 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